왜 사람을 오라가라 해? 생각해보니까 명색이 아빠 여자친구신데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군게 아닌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. 뭐 잘못 먹었니? 두 분이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의 위안처가 되겠다는 건데 내가 뭐 너무 말릴 것까지 있나 싶고. 잠깐만요. 지금 들어가? 빨리 와. 이대로 헤어져도 오빠랑 내가 결정하고 결혼해도 오빠랑 내가 결정해. 오빠 머리맡에 잘 있게 한 잔 떠다 준 적 없으면서 딸이라고 아버지 인생 좌지우지 할 생각하지 마. 잘 있게? 그게 뭔데? 어? 어머, 자기가 웬일이야? 어? 오! 미리 누나네? 누나! 딱 들어가도 되지? 어, 그럼. 이게 좀 앉았나? 어, 저쪽에 앉지. 어머. 누나. 완전 동안이다. 모공이 하나도 없어. 둘이 친구라 해도 믿겠는데? 어머 얘, 네 와이프 열받겠다. 어머 열받긴. 우리 소속사 배우가 젊어 보인다는데 나야 좋지. 아 참! 누나, 혹시 소개팅 안 할래? 소개팅? 어머 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래 얘는. 작곡하는 형인데 나보다 6살 위. 너보다 6살 위래봤자 내 아래로 띠동갑인데. 아우 미친. 어렸을 때부터 누나 팬이었는데 나한테 누나 좀 소개해달라고 주달라고 맨날. 어머 어머 자기야 그럼 설마 그 잠원동 하이에나 말하는 거야? 오! 어머 완전 누나한테 꽂혀가지고 누나 나오는 드라마는 다 챙겨본대. 그 저작권 수입료만 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. 어. 시간 잡는다. 응, 나야 좋지 뭐. 어머, 어머 나 약속 있었는데. 응? 아우, 아우 가보세요. 이따 통화하자. 그래 누나. 가세요. 뭐 카드 있잖아. 카드 한도 다 썼니? 에휴.